중국 최대의 명절을 맞은 핑위현의 작은 시골 마을. 안 그래도 들썩들썩한 마을을 송두리째 뒤흔든 사람이 있단다. 他真的厉害，我们不敢相信。哦，那老头在里边工作，可能奇怪了，整天没睡觉的。 도깨비 같다고요? 어디 가면 만나 볼 수 있어요? 他在这里面工作。 도깨비 같은 사람이 있다는 곳은 시내의 한 병원. 일단 가보기로 했다. 병원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는 주인공.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건지? 아, 저기 저 사람 같은데 청소하는 모습을 보니 맞는 것 같죠? 할아버지, 여기 이 마을에서 유명하시다는 분이 할아버지예요? 어, 저서와. 아니, 그런데 뭐가 도깨비 같다는 건지? 이 마을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거예요? 因为我是一次也不太多。 잠을 안 잔다고요? 你要不想的话，那两个人可以跟着我，捡起来的我。 그럼 함께 할아버지를 따라가 볼까요? 병원에 도착한 아침 10시부터 밀착 취재하기로 한 취재팀. 직업이 직업인지라 아침부터 이어진 청소는 낮에도, 심지어 해가 질 때까지 끝날 줄을 모르고 하루 종일 쓸고 또 쓸고. 청소 도구를 챙기는 걸 보니 드디어 근무가 끝난 듯. 가시는 거예요? 到屋里还得干楼梯。 아니, 무슨 일을 또 한대요? 취재팀이 잠 안 잔다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닌지도 어언 14시간째. 그로부터 2시간 후인 새벽 4시가 되자 청소 끝! 잠자기 좋은 공간 눈에 띄고 이제 주무실 때도 됐는데? 병원 청소부로 일해온 20년 동안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쭉 지냈다. 집에도 안 가고 잠도 안 자고 말뚱히 앉아서 말이다. 也没有惯了，习惯了，也不显得苦。 쉬는 김에 눈 좀 붙이겠지 했는데 계속 움직이는 할아버지. 그렇게 단 한 번 눕지 않은 채 뜬 눈으로 하루가 시작되고. 근데 하루 밤샘 정도로 잠 없다고 할 순 없을 것 같은데. 以前不相信，你早早来早早给他干活来，晚给他干，啊，早早完来他都给他一直干活，啊，没见他睡过觉。 마다 기사가 난 걸 보면 안 자긴 안 자나 본데. 그때 믿기지 않는 글귀 눈에 띄고 무려 50년 동안 안 잤다는 것이었다. 글쎄요, 일단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50년 동안 잠을 안 잔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역시 불가능하다? 사람이 2, 3일 잠을 못 자면 신체 기능과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일주일 동안 못 잘 경우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 실제 이틀째 50년 동안 안 자고도 멀쩡히 깨어있는 할아버지. 따라다니기도 지친 취재팀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앉은 자세로 TV 삼매경에 빠진 할아버지. 시간이 흐르면서 자세가 조금은 편안해진 모습인데, 그러나 잠잘 생각은 아예 없어 보이고 잠은커녕 테이프만 돌아갈 뿐이다. 관찰 6시간째. 잠이 온 걸까? 거의 눕다시피 하더니 미동조차 없는 할아버지. 취재팀 확인 작업 들어가고. 잠깐 주신 거 아니세요? 是不是刚？男人你不想睡觉吗？没有。你坐着也好，也想在也想打盹儿。一睡睡了不是，两眼他都不睬。哎，越睡越麻烦，还不如坐着呢，还管有点想打盹儿，眼闪闪的。 편안히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안대를 씌우고 잠들기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아무리 잠 안 자는 할아버지라도 안 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30분 후? 일단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 할아버지는 과연 잠이 들었을까? 이럴 수가, 안 잤다! 취재 3일째 아침. 그동안 한숨도 안 잤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힘들다는 눈 치우기도 갓입대에 군기 바짝 든 이등병 모양 거뜬히 해내는 할아버지.
안 힘드세요? 에이, 사람 찌르는 얘 얘 왜 못 가냐래. 무슨 뭐 보양식이라도 드시는 거예요? 야, 어쩌려네요. 오늘 아저씨 떠나려도 다 꿀꿀주지 놀러서서 괜찮을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몸매 공개하시고 어머나 어머나 근육이 울끈. 복근은 그다지 불끈하진 않지만 튼튼해 보이시네요. 일단 좀 왜소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체가 조금 발달이 돼 있고 오히려 하체가 좀 빈약하면서 좀 말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체의 과다한 발달은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신체 유형이라는 의견에 할아버지가 정말 건강한 건지 검사를 해봤는데. 편안한 휴식이 필요하다고요? 취재팀은 할아버지를 재워보기로 했다. 한중 불면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잠자기 위한 비법을 입수. 참가자를 모집해 할아버지와 함께 실험하기로 하는데. 我没有睡，我不没有没有瞌睡。 일단 운동으로 땀을 빼 기분 좋은 피로감을 주고 락투신, 락투세린이라는 수면 유도 물질이 들어있는 상추쌈을 준비. 포만감 있는 식사로 잠이 올 수 있는 신체 환경을 충분히 만들어준 후에 온몸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수면 족탕수까지 만들고 나니 잠자기 실험 준비 끝! 드디어 본격적인 실험에 들어가고. 너무 편안하고요. 따뜻해서 잠이 솔솔 올 것 같기도 한데요. 마지막으로 단조로운 리듬과 음률로 인해 그 누구라도 5분만 들으면 잠이 온다는 명상음악을 틀어놓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부터 졸기 시작하고. 할아버지는 이렇게 멀쩡한데 말이죠. 그로부터 30분이 흐르고 역시나 멀쩡한 할아버지. 그러나 20대 대표 급기야 잠이 들고 차례로 잠에 빠져든 사람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 눈은 졸린 듯해도 끝까지 안 잤다. 믿으세요. 믿을 건지요. 你说感觉也晒着了想瞌睡也可以没有那个意思你说这是一瞌睡几乎我说几秒钟三五秒钟最后该正常检查他说你不吃他你多检查说90多秒钟 50년 내내 몇 초씩 졸기만 했다고요? 조는 것만으로 50년을 안 잘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알아내기 위해 뇌파 검사를 받았다는 기사를 발견. 결과가 나오는 날 취재팀은 검사를 했다는 병원으로 출동. 담당 의사를 만나볼 수 있었다. 这个病人的话呢，他对自己睡眠的过程感觉，因为睡眠时间都比较短，很快就醒来，所以他对这个睡眠的过程，感觉是很淡漠的，所以说他也能够得出这样的结论，他认为50年。 다른 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뇌파는 수면 상태이며 활동하는 중에도 뇌는 수면 중으로 눈을 뜨고 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의사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취재팀은 할아버지가 수면 상태인 화면을 찾아낼 수 있었다. 눈 뜨고도 자고 활동하면서도 잔다 하니 어찌 발견할 수 있었으랴. 할아버지는 이렇게 촬영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약 3시간 정도 잔 것임이 확인됐다. 큰 병은 아니고 깊고 길게 못 잘 뿐 그저 습관이라는 의사의 말에 기분 좋아진 할아버지. 춘절을 맞아 1년 만에 집을 찾았다. 1년 만에 보는 아내 것만 다정한 인사말 대신 취재팀 먼저 인사시키는 친절한 할아버지. 취재팀 소개 끝나자마자 역시나 자상한 남편으로 돌아가 아내 일을 돕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남편을 위해 웬만하면 먹지 않는 고기 반찬까지 진수성찬 준비하는 아내. 1년에 한번 올까 말까, 심지어 잠도 안 자니 그 외로움이 말이 아닐 텐데. 睡过反正他睡不着他还不吭气他不影响我还怕我影响我的睡觉他不吭气有活了他都干活
아무리 안 잔다고 해도 하룻밤 묵고 가도 될 것을 무심하기도 하시지. 我回去还有工作。 칠순의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것도 잠이 없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할아버지. 24시간 밤낮 없는 고된 일이지만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낙이요 행복이란다. 남들과 조금은 다르더라도 그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잠 안 자는 할아버지의 삶이 즐거운 이유 아닐까?